요 게임차 4위 QCC와 7위 전자랜드의 2라운드만 대결 이제 4쿼터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격차는 석점차에 불과합니다. 휘저있는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4쿼터 막이 올랐습니다. 4쿼터 이제 초반 아주 중요하죠. 예. 자, 석점차. 아, 그러나 타워로버로 시작하는 전자랜드입니다. 에밋 박성진 앞에 두고 레이업 득점. 부드러운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영원 선수의 이 신체. 아하, 예. 어떻게 보면 미래의 희망이라고 우리 얘기했었는데, 이게 네. 아주 석점차에서, 자, 이번 공격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공격점을 이어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블록식 과정, 파울입니다. 김태수의 파울, 박성진이 저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지금도 사실 조금은 뻑뻑한 흐름 자체가 있었는데요. 김태술의 파울로 자유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김태술 오늘 경기 네 개째 개인 반칙, 포엘 역시 개인 반칙 네 개를 범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자 김태수를 신명으로 교체해주고 있는 추승윤 감독입니다. 자, 박성진 선수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믿어라. 현실과 당당하게 맞짱을 뜨는 탱크 정신을 가져야 돼요. 예.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자, 박성진 선수 이제 외곽에 터지는 날이면은 결국 전자랜드도 오늘 또 역전도 기대해볼 만한 거니까. 네. 네. 지죽지 말고 예. 일단은 다시 석점차로 들어갔을 때 균형을 다시 맞춰놓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말씀해주신 석점차를 다시 만들어주고 있는 박성진의 자유투 성공입니다. 한현의 실체 이 턴오버를 시작했던 4쿼터였지만 다시 석점차를 만들어놨습니다. 전태풍 스크린플레이 이후에 반대편으로 신명호 박성진이 몸싸움을 합니다. 골 밑에서 한 타임 늦게 투입이 됐고 그 이후에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주 스리석하는 위험이 많았던 순간이었는데 예. 힌 선수가 저럴 때는 뒤로 물러나면서 핫드레면 효과적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예. 허버트 선수의 반칙 개인 반칙 두 개째였고요. KCC도 일단 여기에서 석점 차이에서 저 득점 성공이 되지 않으면 또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골 밑에 하승진의 몸싸움 이후 에밋 그러나 블록슛 과정 자유투 두 개입니다. 이현호의 파울. 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아쉬운 파울이 기록되는 순간이었고요. 이현호 선수가 에밋을 저지하는 그 순간 지금은 네. 이제 팔을 쳤다는 것보다는 뭐 푸싱 파울에 이제 가까운 건데 예. 에밋이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포엘은 벤치에서 4쿼터를 체크하고 있는 KCC고요.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해냈습니다. 두 팀은 이 석점이 이제 고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게 5점에서 이제 석점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고비를 탈출하는 팀이 결국 오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두 개 자유투 모두 성공해내면서 66-61 포웰과 김태술이 파울 트러블에 걸려있는 전주케이 주십니다. 외곽에서 5점차를 조폐하는 전자랜드의 공격. 박성진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허버트이 중심에 있는데요. 베이스라인 돌파 이후에 패스아웃 빠르게 탑에서 와이드 오픈 이현우 석점 7패 대박 살려내고 있습니다. 한이현의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다시 샷클락 한 자리를 줄어들었습니다. 박성진 베이스라인 부근에서 돌아 나옵니다. 그러나 신명호의 파울. 아주 타이트한죠 예. 지금. 두 차례 박성진 선수가 비슷한 움직임이었지만 패스를 내줄 곳이 열차 났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럴 때는 조금 이제 외곽에 있는 선수들이 스크린 같은 거를 좀 이용을 해주면 어떠냐 예. 예, 하는 건데 각자 움직였을 때는 찬스가 조금 무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신경호 개인 마치 두 개째. 양 팀은 4쿼터 현재 팀 파울 모두 두 개를 범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인바운드 패스 허버트인 주고받습니다. 스크린 플레이 이후에 오른쪽으로 반대편 접점 길었습니다. 소소한성의 파울 전태풍 선수의 우주벌 파울이에요. 예. 한이원 선수가 오늘 많은 움직임으로 유리한 플레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서 과정에서 그리고 또 수비 과정에서는 오펜스 파워를 이끌어내기도 했었고요. 네, 결국 이현호 선수를 빼고 정병국은 룸으로 해가지고 신장은 작아졌지만 네, 결국 이제 공격의 승부수를 띄우는 전자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전태풍의 그졸 파울이었고요. 공격권 그대로 전자랜드 샤클락 1초입니다. 빠르게 파고듭니다. 패스를 해줬고 정영근 두 번의 페이크 그러나 하승진의 높이가 있습니다. 살려낸 이후에 허버트 또 한 번의 블럭슛. 허버트 또 한 번 잡아냈고요. 이번에 기어코 기록합니다. 아, 혹시 저렇게 쉽지는 않은 예. 건데 아주 과감하게 지금 배신 선수의 두 번째 샷에 예. 성공이 됐고 말았죠. 그동안 연속된 하승진의 두 번의 블럭슛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외곽에서 김여범 외곽으로 터트립니다. 더블팀을 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쪽에 김여범 선수를 오픈시켜놓은 것이 예. 더블팀을 들어갔을 때는 저 일선을 갖다가 잘라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놓친 것이 아쉽다고 할 수 있네요. 김여범의 석점포로 다시 6점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패스를 뺏는 과정 그러나 파울이 선언됩니다. 김여범의 파울 베이시신 이제 팀 파울에 들어가요. 예. 또 하나의 변수가 작용하겠는데요. 자,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전자랜드. 자, 이제 앞선 석점 주셨는데, 정경국 선수가 지금 미들라인으로 쳐져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볼라인을 갖다가 잘라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실패했던 것이 뼈 아프다고 할 수가 있네요. 예. 김여범 저 석점으로 54점째 올렸고요. 현재까지 주요 장면, 게임 트랙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제 KCC 유니폼을 입고 처음으로 인천을 방문한 파워웰. 하지만 정혁은 이 블럭슛으로 강력한 첫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이 블럭슛의 기운으로 기선제압을 노렸던 전자랜드. 팔로 펑크까지 자신의 과거 스승 앞에서 놀라운 플레이 보였던 정혁은 그러나 이 부분이 포웰을 자극했습니다. 포웰 역시 한 번의 블럭슛 그리고 연속된 득점인정 상대 반칙의 플레이. 결국 포웰의 활약 속에 1쿼터 기선제압을 한 쪽은 전주 캐시였습니다. 허버트 힐도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포엘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힘을 냈던 허버트 힐 1쿼터 자신들의 동료에게 기운을 넣어주는 플레이를 연달아 펼쳐줬습니다. 하지만 외곽포가 터진 KCC가 또 한 걸음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개의 석점포를 전반에만 쏟아 부었던 김여범의 파인 플레이. 이후에 여유로운 포엘의 플레이와 멋진 팀워크에 빛났던 패싱 플레이까지 KCC가 점차를 계속 유지하는 데 성공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3쿼터 전자랜드 역시 한 차례 추격의 흐름을 탔던 그 후반부가 있었고요. 그렇죠. 4쿼터 초반도 그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지만 또 한 번 김여범의 석점포가 터지면서 현재 69-63 6점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엠비 선수의 더블팀에서 김여범 선수의 와이드 오픈은 상당히 지금 이제 뼈아픈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 4쿼터에 결정적으로 어려운 위기를 전자랜드가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공의 유무가 네, 결국은 전자랜드로서는 오늘 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는 어떤 도약의 계기에 굉장히 이제 예. 시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번 공격에 역전 드라마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예. 공격이겠는데요. 박성진 더블 클러치를 패스를 해줬습니다. 빠른 패스 허버트 성공해냈습니다. 두점 만회하는 전자랜드. 아, 이번엔 팀플레이가 빛을 발했어요. 그렇죠. 일단 넉점까지 다시 맞춰놨는데 예. 자, 그렇기 때문에 KCC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에민 정혁은이 타이트한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1대1도 더블팀 들어가고 있는데요. 패스 아웃, 패스 아웃, 그리고 라인까지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에미탄자 더블팀을 들어갔을 때 김여범 선수를 저렇게 프레스를 해주고 있다는 거. 예. 지금은 이제 성공을 거둔 거죠. 득점 이후에 수비까지 성공해낸 전자랜드가 또 한 번 추격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아, 푸싱. 신명호의 파울. 아, 지금은 팀 파울인데 예. 너무 지금 이 압박을 준다는 것이 파울로 연결됐어요. 격차가 좁혀져서 KCC 선수들이 오히려 저, 쫓기고 있습니다. 아, 심리적인 부담은 KCC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게 10점 차 이상의 이제 리드가 크게 좁혀졌다는 건데 그렇죠. 네, 이게 어웨이 경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전자랜드 쪽으로 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아, 이제 포엘의
인천이 아닌 전전의 때 인천이다 이렇게 밝혔던 정용호 선수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그림자를 그렇죠. 오늘 승리로 지원할 수 있을지. 박성진 첫 번째 자유투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박성진 선수가 이제 저러다 자유투가 차곡차곡 싸짐으로 해가지고 예. 본인의 이제 이 장거리, 중거리 슛까지도 어떤 이제 포문에 자신감을 가지면은 예. 예, 전자랜드가 오늘 정신적인 면에서는 아주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만약에 기술적으로 플러스해진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예. 세 번째 파울을 범했던 신명호가 다시 김태술로 교체가 됐습니다. 김태술 선수는 파울 4개를 범하고 있고요. 박성진의 집중력, 자이트 두 개 성공으로 이제 격차가 역시 두 점차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KCC 입장에서도 추가 득점이 절실한 공격, 전태풍이 잡았습니다. 한효원의 수비. 에밋, 정혜근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더블팀 갔고요. 패스아웃, 석점 7도, 김여범 빌었습니다. 홈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진 파고내면서 올라! 득점, 동점 성공, 전자랜드입니다. 작전 시간 요청하는 KCC의 추승 감독 계속해서 쫓기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이 없이 KCC가 예. 네, 결국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고 시합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동점까지 허용하고 말았어요. 예. 팬들의 기대감을 고스란히 만족시켜줬던 박성진의 레이업 득점 연속 4득점으로 경기의 균형, 이 승부의 균형을 맞춰놨습니다. 그렇죠. KCC 입장에서도 아쉬운 흐름이 전개된 순간인데요. 박성진, 전태풍의 방에 맞아 이겨냈던 집중력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는 돌파, 네, 결국은 동점까지 이제 몰고 갔는데 예. 어떻게 보면 전자랜드가 물론 에밋 쪽으로 너무 공격을 치다 보니까 상대가 물론 더블팀을 들어가서 김여봉 선수한테 빼줬지만은 예. 너무 단조로운 공격 공투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한테 쉽게 지금 수비에서 허용을 하고 마는 거죠. 예, 아까 네. 언급해 주신 그 일장일단의 그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최승훈 감독 작전을 함께 들어보시죠. 역시 코치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최승훈 감독인데요.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주세요. 셜셜셜까지 태풍이 여기 있어. Tony right here. 태풍이가 있어. Tony right there. 태풍이 올라가면 여기 있어. 이제 같이 투맨 게임을. 리드를 되찾기 위해서 일단 전태풍 선수에게 작전을 지시했던 조승현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은 예. 이제 전태풍과 에밋 선수한테 2대1을 주문하고 있는데 예.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거는 지금 박성진의 패스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허버테일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가 박차를 붙이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홀코트 프레싱이죠. 예. 자, 이후에 학생들의 두 번의 블록슛을 이겨냈던 집념의 득점. 허버티는 연속 득점으로 격차를 좁혔고, 박성진이 동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시 작전 시간 이후에 전태풍, 석점 짧았습니다. 그러나 에밋, 오펜스 리바운드. 패스 아웃. 타클러 다시 한 자리, 오늘 경기는 6분이 남았습니다. 김태수. 시간이 없어요. 예, 전태풍. 에밋의 움직임 그러나 돌파 이후에 패스 내줍니다. 김태수 시간을 주고 석점 꽂아 넣었습니다. 버너비터 김태수. 위기에는 역시 김태술 선수가 있었다. 예. 김태술 선수가 포인트가드를 함으로써 KCC의 안정성을 만들어준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된 거죠. 예. 예. 24초를 모두 활용하면서 김태술이 리드를 되찾아왔습니다. 정혁은 어떨까요? 동점 실패. 아! 끝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정혁은에게 행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오늘은 재미난 경기가 계속해서 지금 잠복하여 전개되고 있죠. 단차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72-70이 남은 시간은 5분 10여 초. 정병욱의 파울. 하지만 전자랜드는 아직 팀파울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게임바지 3개째. 트랜덩크와 블록슛 그리고 이 석점까지 팬들을 네. 요동치게 만들었던 정혁은의 석점 봅니다. 하늘은 결코 인간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주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것이 오늘 전자랜드한테 통할까요? 자, 남은 5분 10여 초를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렇죠? 네. 전태풍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수비가 타이트한데요. 정혁은의 수비를 이겨냈고 전태풍 패스를 선택. 외곽에서 또 한 번 석점. 이번에 빗나가
디어스 리바운드 하승진이 잡아냈고 레이업 득점 올려놓습니다. 양 팀 선수 집중력이 이 코트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74대 72 다시 두 점차로 앞서가는 KCC. 유도훈 감독의 오늘은 짧게 깎은 머리가 선수들의 정신력을 집중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자, 이게 이제 나머지 4분 30초에 어떤. 아, 그러나 뼈 아픈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박성진. 예, 진지한다. 자, 미루다가 이렇게 됐어요. 한우원 선수. 예. 박성진 선수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움직여주길 바라고 있었었고요. 그렇죠. 지금 한유원 선수는 골밑으로 백도어 플레이를 해줬어야 돼요. 예. 에미 들어가는 과정 파울로 슛 공작 이전에 끊고 있는 정혁은 팀 파울 이제 네 번째 파울이 기록되는 전철입니다. 사이드 아웃이죠. 예. 정혁은 선수 이 팀 파울은 네 개. 정혁은 선수는 개인 반치 이제 두 개째고요. 아, 지금은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투와 공격권이 이제 KCC에게 주어졌는데요. 정혁은의 파울 동작에 좀 과격함이 인정되면서 자유 투결 공격권이 KCC에게 주어졌습니다. 턴오버 이후에 테크니컬 파울까지 순식간의 흐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자,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자, 인테셔널 파울이죠. 예. 공격권까지. 자, 이게 순식간에 좀 어떻게 보면 좀 껴안은 건데, 아, 균형이 넉 점 차이로 벌어졌죠. 예. 전태풍. 넉 점 차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A 스크린 플레이 후에 멈춰서는 전태풍. 하승진이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MA 차클락 3초, 2초, 2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정혁은 그 이후에 파울입니다. 조금 예. 하지 말아야 될 거, 아, 나오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미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아, 자유투를 의미하는데요. 그렇죠. 예. 에미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으로 자유수 두 개가 정혁은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넉 점 앞서 있지만 KC 벤치도 역시 안심할 수 없는 격차고요. 유도훈 감독 씨는 앞선 두 번의 판정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 55초가 남아있는 상황 넉 점 차의 전자를 넣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충분하고요. 자, 시간 예. 많은데 이제 분위기 싸움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첫 번째 자유투 그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는 첫 번째 자유투 실패입니다. 정혁은 선수가 MG하고 연장전 때도 자유투를 넣지 못해가지고 이제 2차 연장까지 몰고 갔던 건데 예. 예, 다른 것보다는 지금 자유투가 조금 더 확률이 떨어지는 아쉬움이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성공이 됐습니다. 76대 73 격차는 석 점차. 앞서 있는 KCC 전태풍이 천천히 핫코트를 넘어옵니다. 김여범 골밑 에비스의 움직임 하승진 탑에서 전태풍이 건넸습니다. 전태풍 박아서서 두 점씩 더 들어갑니다. 전태풍 여유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네요. 예. 두 번의 동점을 내줬지만 다시 리드를 찾아온 KCC가 격차를 벌려놓습니다. 78대 73 번호 쪽 스크린 플레이 김주환 바운스 패스 원앤더그 허버트. 자, 하승진 선수가 미안하다고 벤치에 사인을 보내죠. 예. 아, 본인은 불찰이라는 거. 예. 다시 석점차까지 이제 왔는데. 하승진 잡았습니다. 허버트 힐의 수비. 1대 시도 두 번의 페이크 자이트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허버트 힐의 파울. 아, 힐의 이런 항의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 6파울을 선언 당했던 앞선 플레이가 있었고요. 조심해야죠. 예. 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런 동작들이 네, 굉장히 본인은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지만 흐름상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흐름이 됐는데요. 다만 이제 웃으면서 뭐 선의적으로 이제 예. 흐름 보고. 하승진이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자유투를 하승진 선수가 자 홈팬들의
야유가 통하지 않는군요. 정확히 성공을 내는 하승진 선수입니다. 79대 75 넉점차. 하승진은 오늘 현재까지 7득점. 또 한 번의 자유투 시도 들어갔습니다. 두 개 자유투 모두 성공하는 하승진입니다. 뱅크샷을 쐈는데 자 중요한 순간에서 하승진 선수 자유투가 들어갔네요. 예. 5점 차로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진 오른쪽으로 이동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돌아가면서 바운스 패스 김지환 정혁은 스크린 플레이 후에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지환 허버틸에게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가는 과정 박승진의 파울입니다. 자 이제 두 개 아 본인도 안도의 한순간 박수를 치고 있는 허버틸인데요. 시원하죠. 예. 아주 안한 하승진 시간이 없었던 상황 아, 이 움직임이 파울이 됐습니다. 하승진 오늘 경기 개인 파울 두 개 쳤고요. 아 그러나 자유투를 또 실패하는 허버틸 자 자유투가 다 들어갔으면 지금 두 점 차인데 예. 예, 마지막에 정혁은 선수의 하나 요 허버틸 선수의 하나 아 두 개 모두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27득점 아 그러나 스틸 시도 허슬 플라이 전태풍이 공격권을 지켜냅니다. 아, 자유투 실패의 이 누적 고스란히 지금 점수차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번 공격이 성공했을 때는 KCC가 유리해지는 거죠. 예, 전태풍 하승진을 선택 골 밑에서 돌아섰고 두 점 시도 자유투 두 개를 얻는 하승진입니다. 지금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정혁은 선수의 파울을 쓸데없었던 거죠. 예. 예. 정혁은의 개인 반칙 3개째 그리고 하승진이 또 한번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반삭발을 한 채 경기에 나서고 있는 유돈 감독 자꾸서 두 번의 동점을 만들어내는 원하던 흐름 자체는 가져왔었지만 그 이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신책과 자유투의 불발 아, 오늘 하승진의 자유투 문제없습니다. 평소 성공률보다도 더 좋은 모습을 오늘 경기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때 하승진 선수 예. 오늘 뭐 득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시피 했는데 예. 결국 이 마지막에 자유투 그러나 실패가 있었지만 오펜스 리바운드를 따는 에밋입니다. 전화해 보게 되고 말았어요. 예. 이 플레이가 양팀 팬들의 희비를 엇갈리게 만들었고요. 에밋 볼 두 점 성공합니다. 격차를 더욱더 벌리면서 하승진과 에밋이 서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승진과 MEC 3점 플레이는 완성되었는데요. 그렇죠. 네. 8점이라고 하는 점수는 다소 이제 멀어져 보인단 말이에요. 네. 네, 어느 정도 뭐 아직 시간은 지금 2분 8초가 남았지만 KCC 쪽으로 좀 유리하게 전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전자랜드의 유돈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의 동점 상황이 있었지만 순식간에 현재 점차는 8점 차. 바로 안드레 에미 선수가 24득점, 김영호의 14득점, 그리고 포엘 역시 13득점을 올리고 있고요. 특히나 하승진 선수 시즌 경기당 평균 득점이 5득점 정도지만 오늘은 9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오늘도 마지막에 자유투 3개는 상당히 값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유동 감독입니다. 옆에서 드리블만 치면 들어가버려. 어? 알겠지? 저기 뭐야? 이번에는 태수리만 내가 들어가버려. 네? 태수리만 내가 들어가버리고 나머지 로테이트 준비해. 네. 어, 그 다음에 밀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 피해서 앞서라고 밀고 들어오는 거. 네. 알겠지? 네. 괜찮아. 충분히. 그 다음에 오페스는 자를 수 있잖아. 오페스는 넘어가면서 바로 오라고 써갖고 바구니 해주고 바구니 해주고. 알겠지? 2분 8초가 남은 상황 격차는 8점 차입니다. 이제 전자랜드 입장에서 승부수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정영삼 선수가 빠져 있는 전자랜드 어떻게 보면 선전했다고는 할 수가 있지만은 예. 네, 결국 오늘도 조금의 그 격차를 좁히는데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 결국 이번 공격이 오늘 게임의 향방을 가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네. 자 하승진에게 휴식을 주는 추승균 감독.
김태웅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벤드라의 이제 마지막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건데. 예. 자, 이날 때에서 석점 자리 하나가 터져주고. 정의하고 골미 전태풍을 앞세우고 공격을 올려놓습니다. 빠른 공격을 선수가 내고 있는 전자랜드고요. 그렇죠. 83대 77, 남은 시간은 1분 45초입니다. 김태웅. 네, KCC는 스포트 누르지를 말아야 되지만 실책을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예, 김태웅 패스아웃. 전태풍 들어가는 과정, 김재환의 파울. 자, 이렇게 두 개를 의미합니다. 전태풍 선수가 이제 자유투 라인을 자유 두 개를 위해서 준비하겠는데요. 바로 이 플레이. 지금은 뭐 슈팅을 잘려나 나가다가 예. 어쩔 수 없는 파울이 일어나고 말았죠. 예. 김재환 선수 이 파울 이후에 교체가 됐습니다. 첫 번째 자유투 놓치지 않는 전태풍입니다. 전태풍 오늘 경기 11득점 3개의 어시스트. 포에 선수가 5개의 어시스트를 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도 깨끗합니다. 격차를 벌려놓으면서 85대 77 박성진 빠른 돌파 레이업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김태술의 파울. 전자레지 입장에서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면서 시도하는 공격이 필요해 보였는데요. 빠른 득점이 필요한 거죠. 예. 김태술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개인 반칙 파울 아웃이 되고 맙니다. 김태술의 다섯 번째 반칙 순간이었습니다. 네, 김태술 선수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팀의 아주 이 가드 역할을 예.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김태술 선수는 7득점 3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코트에서 물러났습니다. 신명호 선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고요. 첫 번째 자유투 놓치고 마는 박성진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해주신 대로 정혁은 그리고 허버트일에 이어서 박성진까지 첫 번째 자유투를 놓치는 아쉬움을 남기게 그렇죠? 됐습니다. 지금 4쿼터 막판에 지금 이 자유투는 크단 말이에요. 예. 안 들어가는 것이. 그렇죠. 1분 30초 남은 상황. 두 번째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85대 78 7점 차. KCC는 역시 시간을 보내면서 공격을 준비합니다. 전태풍 시간을 다 쓰겠죠. 예. 최저한대로 승리시에는 공동 3위까지 오르게 되는 전주 KCC. 전태풍 탑으로 이동해서 파고듭니다. 그러나 스틸 성공합니다. 전전에는 또 한번 빠른 공격 전환. 박성진 하리원 석점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탭아웃 공격권 KCC. 핵심의 공격이지만은 예. 어쩔 수 없었죠. 만약에 이번 게 들어갔더라면 아주 정말 재미난 예. 그런 경기가 될 뻔했는데 아쉽지만 불발되고 말았어요. 한현 선수 뭐 경기 대해서는 이런 역할을 본인이 해냈어야 하는 에이스였었고요.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프로 무대에서는 적응하기에는 다소 이제 시간이 걸려 보이는데 예. 그렇지만 뭐 그런대로 나름대로는 오늘 뭐 선전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또 하나의 성장통이 될 수 있는 슛 시도였고요. 에미 돌파 과정 턴오버입니다. 빠르게 그러나 또 하나의 턴오버. 공격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제 뭐 KCC는 24초를 다 쓰겠죠. 예, 더블팀 에밋 3명 사이에서 돌아 나오는 과정 한현의 파울입니다. 자,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네. 턴오버가 발목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턴오버에 또 한번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었던 유동 감독. 전자랜드가 1쿼터 6개 턴오버를 한 이후에는 쿼터다 한 개씩밖에 턴오버가 없었는데요. 네, 실책이 1쿼터에는 많이 나왔지만 예. 나머지 쿼터에서는 그렇게 실책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결국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2%의 부족 예. 이것이 오늘도 정신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선전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비 조직력이나 공격 조직력에서 아직까지는 조금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봐야 되나요? 예. 턴오버가 또 승부처에서 나오면서 뼈아픈 턴오버가 되고 말았었고요. 에미 자유투 두 개를 성공하면서 87대 78이 됐습니다. 한이엄 레이업 두 점 만회합니다. 남은 시간은 15초.
김여범 합수. 아, 그러나 스틸을 성공해냈습니다. 한의원 빠르게 공격 전환합니다. 정병국 한의원에게 7초 남은 상황. 정병국 뱅크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전자랜드. 그러나 1초가 지나면서 패배를 막지 못합니다. 최종 스코어 87대 80. 전주 KCC가 전자랜드를 제압하면서 공동 3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전자랜드는 정신적인 면에서 상당히 선전했다고 봐야 되지만 예. 결국 수비 조직력 마지막에 자이투 4쿼터의 불발이 굉장히 아쉬움을 남기면서 끝난 오늘 게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